자, 건축물의 외벽 재료는 똑같은 벽돌인데요. 좀 사진 때문에 약간 좀 차이가 납니다만은 공릉점과 길동점의 외벽의 벽돌은 똑같은 벽돌로 사용을 해서 어떤 일관적인 컬러나 재료를 사용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. 자, 이 사진은 지하의 모습이 되겠는데요. 여기서 보시면은 지하로 내려오는 계단이 보입니다. 계단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지하 안쪽에 매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의 지하 매장이 될것 같습니다. 지하 1층과 1층으로 올라가는 이제 계단 모습이 되겠는데요. 1층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지하 1층 매장이 연결되고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인테리어 처리해서 나름적으로 좀 미니멀한 느낌이면서도 좀 따뜻한 이런 벽돌 느낌을 도입을 해서 라라브레드의 어떤 정체성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.